많이 보고 싶은 사랑하는 형님, 현께 드리는 이 글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글이 될지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셔서 이렇게 황망히 저에게 뜯어내셨습니까? 남아있는 사랑의 형수님, 두자들, 친구, 후배들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라고 홀로의 멍해를 떠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나셨지만 인간의 한계에 너무 절망합니다. 형님을 보내는 그 슬픈 마음이 통곡의 강물이 되어 우리 마음에 요절 끝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형께서는 언제나 방패막이 되어주셨고 버팀목이 되시어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큰 용기를 일으켜 주셨는데, 막상 형님께서 병상에서 고통과 고독과 싸우실 때 아무런 힘도 도움드리지 못했다는 후회와 회한이 아픈 마음이 이렇게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양정인들에게 형님은 큰 별이셨으며 대부셨고 대양이셨습니다. 넘치는 카리스마와 포용력으로 북가질 뿐만 아니라 전미주 양정인을 하나로 묶는 큰 90점 역할을 하셨습니다. 북가주 양정동문회를 처음 만드시고 초대부터 사회까지 회장직을 맡으셔서 동창회를 반석에 올려놓으셨으며, 30여 년 이전에 이어지는 전미주순회 모교은사 초청 행사와 전미주 양정인 골프대회 3파 역할을 담당하시어 물심양면으로 전격 투구하신 결과 오늘의 양정 동문회를 우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형님의 부흥은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 양정 총동창회 많은 선배 동문들의 끊임없는 조언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기신 큰 업적과 그 정신은 길이길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살아 숨쉬리라고 확신합니다. 천선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숙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형님, 우리들의 철없음과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졌은 참으로 따뜻하고 다정하셨던 우리 형님, 이제 마음으로 형님을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깃털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영원한 하늘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기원합니다. 남아있는 저희들 서로를 보듬으며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북가주 양정 동창회 홍흥의 원리.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하다 세상을 떠난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를 천상 낙원에 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찍이 세례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아 간직하고 세상을 떠난 베드로를 위하여 죽게 비우니 그를 영원히 성인들 반열에 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아있는 그의 형제와 친척과 은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수고의 가품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모든 이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신앙과 열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비우니 저희도 모두 주님 나라에 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